김미양. 네. 지금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공이 식어서 공을 데워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죠. 네.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날이 추워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날이 추워도 다른 지금 그룹 선수들은 이런 경우가 없지 않나요? 아무래도 여자 새내기들 같은 경우에는 랠리 위주보다는 네. 이제 서브 싸움이 더 많기도 하고 일반 남자나 구력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파워가 많이 부족하니까 공이 좀 빨리 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대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더더군다나 오늘 날씨가 포항 날씨가 오늘 영하 6도. 영하 6도. 포항에서 흔하게 있는 날씨가 아니죠? 아니죠. 아, 네. 네. 지금 이제 공이 충분히 달궈져서 공이 충분히 달궈져서 하프타임. 지금 이제 하프타임입니다. 게임 이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그리고 어차피 이 말 저 말 하면 다 잘라서 필요한 말만 쓸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자, 우리 윤미향. 네. 신랑이 누구죠? 저 결혼 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미혼이신 줄 알았는데. 미혼인 아니세요? 저 미혼이죠 당연히. 결혼 안 했어요. 아가씨인데. 아, 제가 또 몰라했네요 또. 오늘 좀 대회 참가하셨나요? 네, 참가했어요. 네. 대회 참가 의의가 뭔가요? 남자를 만나러 온 건가요? 아니 입상을 하러 온 건가요? 심심해서 쉬는 날 할 일이 없어서. 아 그럼 남자 만나러 온 거로. 그렇죠. 네, 신랑 만나러 왔죠. 신랑 만나러. 신랑이요? 네, 신랑 만나러 왔어요. 게임 시작합니다 이제. 아 김나연 선수 서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연 서브 김순필 20회 러벌. 아, 약간 늦었지만 드롭으로 원더. 1점. 오, 세다. 아, 파워가 장난 아니에요. 원홀. 약간 상대방 파워에 의해서 조금 상대방이 기가 죽었어요. 네. 지금 3대 1. 우리 이번 게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눈으로. 파워가 세서 굉장히 성격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봐, 재밌어. 발리로 끊고요. 굿샷. 5번 레프트. 레프트 박스. 아, 상대방 파워가 너무 세서 긴장했나 봐요. 그쵸? 네. 아, 발리 잘 들어갔어요.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상대방 파워에 기가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체력적으로 가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운. 다운, 투, 세븐. 자, 2-7 이제 하나씩 쫓아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굿샷. 3-7. 자, 3-7. 아, 너무 급해요. 상대방의 파워가 너무 세요. 아. 나이스리. 또. 김나연 선수 얼굴을 보니까 약간 어제 과음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시간 전까지 술을 드시고 계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랑 같이 있었는데 아, 한 6시까지 마신 걸로. 해돋이도 못 보고 지금 뛰어와가지고.
자, 너무 성급하게 끝났어요. 자, 세컨 김순필 선수 서브 시작합니다. 관리가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저 렛을 잡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못 잡았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넷이나 스트로크 이런 거를 아무래도 잡기가 좀 어렵겠죠. 드롭이 아주 좋게 잘 들어갔어요. 5 러브. 아까보다는 랠리가 잘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구력이 되시는 것 같아요. 좀 경기 운영이 김나연 선수보다 좀 우수한 것 같습니다. 아, 좀 급했죠. 2-5. 자, 쫓아갑니다. 와우. 3-5. 자, 굿 서브. 4-5. 자, 한 점 차이 쫓아왔습니다. 아, 5-5. 자, 이제 김순필 선수가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부터 파워샷을 쳐서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신가요? 예, 같이 이제 모임에서 같이 운동하고 있는데 아, 술이 좀 안 낀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예. 이제 포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벌륜 넘는 데들이라는 예. 이 모임에 정말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도 많고 예. 단기간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무래도 20대, 30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모인 모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단결력도 세고 또 이제 대회에 나가는 것도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서 지방 나오는 거 좀 어려운데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그 단체로 우르르 다니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대회 이제 계속 나가다 보면 이제 입상도 한 번씩 노려보고 이러다 보니까 열정이 대단해요 지금. 그러면 정기적인 모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주말마다 이제 매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나올 수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잘 치는 사람들이랑 게임도 치고 조금 가르쳐 줄 거는 또 가르쳐 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이끌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치볼이죠? 자, 들어갔죠? 잘 봤습니다. 아, 기다렸다가 아주 받아서 9-10 지금 한 점만 뒀다면. 집중력이 아주 좋아요. 점점 더 집중력이 좋아지는 아무래도 있어요. 젊은 체력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자, 1-1 지금 게임 끝났습니다.
자, 3세트 시작합니다. 김나연 서브. 자, 1대 0. 지금 서울에서 5명이 새내기 나오는데 거의 뭐 지역 대회 같아요. 뭐 이렇게 서울이랑 경북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잘 융화되죠 지금. 네. 대진도 되게 잘 짜져가지고 약간 지역 대항전 같은 느낌. 어우. 저분이 김슬핀 선수가 주력이 꽤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파워샷을 계속 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공도 지금 하나도 안 맞고 조금 많이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서브에 힘이 있고 하니까 리시브 받기도 힘들고 새내기 대회에서의 이 서브의 중요성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높게 들어가면 발리로 다 끊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새내기들이 발리를 잘 못 치다 보니까 서브의 중요성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구력으로 역시 구력미가 있죠. 경기 운영이 아주 좋습니다. 새내기 레벨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력인 것 같습니다. 5-3. 김나연 선수 약간 조금 또 긴장한 것 같아요. 이전 세트처럼 따라가면서 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좀 더 급해진 것 같죠? 예. 아까는 2세트 때는 이제 조금 부드럽게 스윙하는 거였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약간 조금 급해져서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이전 세트 때 그런 템포 조절이나 이렇게 쳤다면 좀 더 여유롭게 가져갔을 텐데 지금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예. 한 번 주더니 지금 계속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데요. 아, 이런 실수 또 게임 영향이 아주 새내기는 또 서브로 또 먹으니까 그렇죠. 서브의 그 중요성이 엄청난 것 같아요. 아, 드라이브 좋죠. 젊은 친구가 역시 체력으로 노련미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예, 노련미를 잡으려면 체력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좋아요. 들어 아주 좋았어요. 6-9 3점 차인데요. 아, 보면 9점, 10점일 때 집중력이 강해지는 느낌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따라가기도 하고 예. 아, 확실히 역시 파워가 세서 아주 집중력도 좋고 그런 것 네, 같... 끝났습니다.